제가 이 제품을 리뷰하지는 않을 겁니다. 레이싱 휠 중에 최고로 좋은 브랜드라고 알려져 있고 제 성능도 좋은 제품군이기 때문에 자, 스미크부트 프로와 같은 급이라고 할 수 있는 파나텍 DD2가 국내에서 한 250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스미크부트 프로 이 베이스 자체가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 아래로 알고 있어요. 한 1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스미크부가 훨씬 어떤 가성비 제품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파나텍에서 나오는 운전대들은 비싸지만 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감하는 가격은 비싸지만 이 분야에서는 저렴한 운전대들이거든요. 그 스미큐브에 다는 운전대들은 물론 싼 거 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운전대, 더 비싼 운전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미큐브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미큐브 구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가 운전대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베이스 가격으로 놓고 보자면은 스미큐브가 가성비 제품이 맞죠. 최고의 성능을 가졌지만 가격도 파나텍 DD보다 더 쌉니다. 그런데 운전대 가격까지 생각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파나텍이 좀 더 가성비 제품으로 여겨지고 있죠. 워낙 입증된 제품군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리뷰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이 설정값들 중에 보면요, 많은 분들이 잘 이제 모르고서는 그냥 막 하시는 설정들이 있어서 그 부분 몇 가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럴 스트렝스라는 게 있는데 전체적인 포스트 피드백 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10% 2.5Nm부터 지금 이건 스미큐브 프로이기 때문에 최대 25Nm까지 강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스티어링 레인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른 레이싱 휠들하고의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운전대가 몇 도까지 작동을 하느냐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보통 레이싱 게임들이 900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900도로 설정을 해놓으면 그 안에서 이제 자동차에 맞게 어떤 조향비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게 되죠. 자, 다른 레이싱 휠들은 900도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900도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900도 이상 돌아가지 않는데 얘는 돌아갑니다. 이게 다른 레이싱 휠들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설정할 수 있게 이걸 이제 락이라고 하는데 락 투 락 반경을 설정할 수 있게 그 밑에 범퍼 스탑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범퍼 스탑 레인지를 제가 한 뭐 360도까지 설정을 해 놓으면요, 안 돌아갑니다. 360도 이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딱 막혀요. 그래서 범프 스탑이라는 것은 락입니다. 그냥 네, 락 투 락 레인지를 결정하는 건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걸 360도로 설정해 놨다 하더라도 이 신호 자체는 900도 안에서 입력이 됩니다. 대신 360도까지의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뿐이죠. 이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요,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게임에서 그닥 필요한 기능은 아닌데, 이게 이제 실제 자동차로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다른 그 운전대 관련된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스티어링이 보통 한 180도 이상 돌아가질 않아요, 차가 자체가. 앞에서 보시면 이제 반대쪽에서 보시게 될 텐데, 드라이빙 중에 이 이상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이상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통 경주용 차들은 일반 차들에 비해서 코너링을 할 때 운전대를 많이 안 돌려도 됩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스티어링 레이시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레이스카들은 다운포스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똑같은 코너를 돌더라도 운전대를 많이 안 돌려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경기 안에서 스티어링을 하는 영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경주용 차들이 실제 경기에서 쓰이지 않는 영역 이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일종의 이 스토퍼 같은 거를 장치를 해놓습니다.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스토퍼 같은 것을 이제 막아놨다고 했잖아요. 그 범퍼 스탑 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그 스토퍼 장치의 어떤 재질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드로 놓게 되면은 넘어가면은 여기서 딱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딱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하드로 하면요. 소프트로 하면은 그것을 막고 있는 장치가 굉장히 소프트하고 푹신푹신한 장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락되는 지점으로 갔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탁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Constantly Operating Filters라는 것들이 있고 많은 설정들이 있는데, 자, 이 설정들이 존재하는 어떤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다 포함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요, 얘네들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스미큐브 포스 스미큐브 포스 리컨스트럭션 필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말씀드린 아날로그 느낌에 좀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수치를 높이면은
포스 피드백이 좀 부드러워집니다. 게임에서 나오는 포스 피드백 디지털 신호는요, 굉장히 각이 진, 아주 딱딱하고 거친 신호들입니다. 이것을 오디오 하시는 분들 좀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샘플을 하는 겁니다. 아주 잘게 나눠서 그 안을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필터라고 보시면 되고, 뭐 파나텍 DD나 이 시미쿠브나 약간 용어만 다르겠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파나텍 DD는 이 보관,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을 이름으로 만든 거고요. 결과적으로 인터폴레이션을 함으로써 이 포스 피드백 신호를 재구축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미쿠브에서는 그것을 재구축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것입니다. 자, 슬루레이트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것도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슬루레이트를요 오프로 해놓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뭐 그건 뭐 취향 차이지만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신호는 각이져 있잖아요. 그냥 사각형으로 딱딱딱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신호가 들어올 때 얘가 반응하는 것에 경사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뭐 결과적으로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슬루레이트를 오프로 해놓게 되면요, 역시 그것도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막 신호들이 노이즈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신호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얘가 빠르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좀 늦춰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1000Hz로 가면 1초에 1000번을 흔들리는 거예요. 엄청난 고주파 수대죠. 이거 매뉴얼에 보면은 이 필터를 로우 패스 필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우 패스 필터니까 이 고주파수 이하로만 통과하게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00Hz로 설정하게 되면요, 1000Hz 이상 것들은 컷된다라는 거예요. 1000Hz 이상은 표현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반 승용차를 탄다고 봤을 때요, 운전대가 막 도로 주행하는데 막 어르르르 떨리지 계속 떨리고 있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뭐 그런 느낌들, 우리가 승용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나 조금 부드러운 어떤 스티어링 휠의 움직임을 만들 때는 약간 제한을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들, 이 댐핑, 프릭션, 이너시아 뭐 이런 것들이, 이것도 결국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만들려고 한 것이지만 거기 플러스 오실레이션을 방지하려고 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자, 오실레이션이라는 것은요, 운전대가 제가 뭐 직진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냅뒀는데도 불구하고 운전대가 계속 좌우로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이 범위가 점점 커집니다. 이걸 오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스피커의 성능 같은 것을 얘기할 때요, 아, 이 스피커는 댐핑이 좋아요,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스피커는 그 밑에 우퍼가 이렇게 떨리면서 앞뒤로 움직이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어떤 오디오 신호가 들어왔을 때, 자, 여기서 이만큼 떨리다가 오디오 신호가 멈췄어요. 어떤 악기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멈췄어요. 그럼 얘도 딱 멈춰야 됩니다. 딱 멈추고 그 다음 신호가 들어왔을 때 또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원래 소리는 퉁퉁퉁퉁 나야 되는데 그 스피커, 안 좋은 스피커는 퉁퉁퉁퉁 이러겠죠. 남아있는 잔향들이 그 뒤에 소리들과 계속 합쳐집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멈춰줘야 되는데, 어떤 포스트 피드백 신호가 들어왔을 때 얘가 멈춰줘야 되는데 멈춰주지 못하고 계속 한번 튕기는 겁니다. 튕기면서 그 다음 신호가 들어오고 그 다음 신호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점점 증폭되죠. 네, 이거 오디오에서 또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이크를 녹음할 때 이제 스피커 옆에 갖다 놓고 있으면 삐 소리 나잖아요. 그거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 있는 필터들은 주로 오실레이션을 방지하는 것과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만들어내는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운전대를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을 때 제가 손으로 이걸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안 움직이게 할 수 있죠. 제 손이 댐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댐핑이라는 옵션이 있는 겁니다. 얘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거죠. 뭐 매뉴얼에도 그렇고 이 댐핑과 관련된 이야기에는 이제 댐픈이라는 영어 단어가 종종 쓰이게 되는데, 댐픈의 어떤 의미 중에 하나가요, 물에 젖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게 마치 물에 젖은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포스 피드백의 반응 자체도 마치 물에 젖은 것처럼 감쇄가 되어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댐핑이라는 것은요, 이 휠에 돌릴 때 저항감이 지속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토크 변화라든지 휠의 회전 속도 이런 거에 반응하는 저항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댐핑을 높여도요, 이 휠 중앙 부분에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가볍다가 휙 돌릴 때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저항감이 세지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프릭션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쭉 저항감을 주는 겁니다. 그냥 지속적인 저항, 토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가 그냥 무거워집니다. 프릭션은. 그래서 아까 댐핑 같은 경우 제가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앙 부분에서는 조금 헐거운 느낌이에요. 그러다가 확 빠르게 돌리거나 이렇게 쑥 돌릴 때, 이럴 때 이제 무게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나는 운전대를 사용할 때 이 중앙 부분에서도 뭔가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필요하다. 그게 더 좋다. 이럴 때 프릭션을 쓸 수 있습니다. 프릭션은 지속적인 저항감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프릭션을 조금 높여보면은 중앙 부분에서도 단단해집니다. 저항이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으니까요.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너시아가 있는데 이너시아는 말 그대로 관성입니다. 이게 휠이 한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관성을 줄이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마치 제가 이렇게 휠을 돌릴 때 어떤 반대쪽 방향에 무슨 무게추 같은 게 달려있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특히 이너시아 같은 경우는요. 관성을 줄이잖아요.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은 아주 가볍거나 아주 작은 운전대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토크 변화가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돌 때 이게 휘리릭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되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이너시아를 사용하게 되면은 관성을 줄임으로 인해서 작은 운전대를 사용할 때도 부담 없이 마치 진짜 차의 어떤 무게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효과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댐핑이 가장 자연스럽게 무게감을 만드는 옵션이고 그 다음 프릭션은 마치 그 자동차의 파워 스티어링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냥 지속적으로 무거운 느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너시아는 아주 작고 가벼운 운전대를 사용할 때 효과적인 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레이서 분들도 그럼 여기 와서 연습하면은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나아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기 정말 점수는 안 들어가고 스태틱 포스 리덕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태틱 포스, 고정 포스 리덕션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코너를 돌면은 자 왼쪽으로 코너를 돌면은 저항력이 생깁니다. 반대쪽으로 저항력이 생기는데 포스 피드백을 좀 강하게 하시고 또 이제 코너가 아주 긴 코너가 이어지고 있으면요 이 저항력이 계속 유지가 돼요. 이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긴 코너에서 저항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을 때 다른 디테일들은 죽이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이 피크 토크의 피크점을 좀 낮춰갖고 힘을 좀 줄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뭐 이거 사용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노치 필터 이런 거 있는데요. 그닥 이거는 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노치라는 것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노치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부담스러운 신호들이 있을 때 그 노치 필터를 이용해서 그 부담스러운 신호들을 좀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다 약간 그런 느낌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어떤 설정들이 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날로그적인 느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자 현실 세상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모호합니다. 모호하고 미묘하죠. 네. 완전 정확하게 이 신호가 1, 2, 3, 4가 왔다고 해서 얘가 1, 2, 3, 4, 딱 1, 2, 3, 4 이렇게 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신호들은 전부 현실과 같은 모호함을 만들어내기 위한 설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인풋 이펙트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요, 이거는 이제 미세 튜닝인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게임에서 나오는 신호들의 어떤 변화를 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게임들이 이런 방식으로 신호를 주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아이레이싱 지금 제가 띄워놨는데 여기 다 액티브 란이 다 마이너 이렇게 표시가 없죠? 네. 아무 영향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액티브 되는 게임을 제가 지금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무슨 게임이 이것이 액티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것은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게임들 설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촬영할 때 하나 빼먹어서 추가를 하자면은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파라미터인데 이게 인터넷상에서는 일종의 이게 신호 예측 필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이레이싱처럼 포스 피드백 갱신 주기가 아주 낮은 게임들에서 많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레이싱의 포스 피드백 갱신율이 60Hz밖에 되지 않지만 휠은 더 빠른 주기로 반응하기 때문에 신호와 움직임 간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어올 신호를 미리 예측해서 레이턴시를 줄이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요즘 게임들이 다 포스피드백 갱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레이싱에서만 의미가 있는 필터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 필터의 의미는 레이턴시가 있으면 오실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레이턴시를 줄여서 오실레이션을 방지할 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댐핑이나 프릭션 같이 무게감을 주는 필터를 많이 사용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무게감을 주지 않으면서 오실레이션을 줄이고 싶을 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리컨스트럭션 필터는 포스피드백의 자글자글한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것이고, 슬로레이트는 갑작스러운 효과들을 부드럽게 하는 것, 밴드위스 리밋은 빠르게 떨리는 진동을 감소시키는 것, 노치 필터는 특정 주파수대의 떨림만 감소시키는 것, 댐핑은 자연스럽지만 가변적인 저항감, 프릭션은 파워 스티어링이 없는 것 같은 지속적인 저항감, 이너시아는 회전의 속도 변화에 대한 저항감, 로우 레이턴시 모드는 운전대를 가볍게 사용하고 싶을 때 오실레이션을 줄이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나텍 DD와 세미큐브와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파나텍 DD보다 정말 미세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얘가 성능이 좋습니다. 이 무게감을 주는 옵션을 사용했을 때 파나텍 DD보다 세미큐브가 더 디테일이 살아있으면서도 무게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전대 무게감을 주면서도 어떤 디테일이 살아있다,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 거냐면은 뭔가 질감이 다르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저 파나텍 지금 DD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럼 하나는 이거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현재로서는 바꿀 생각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 CSW를 사용할 때 저 DD로 바꿀 생각 없거든요, 이런 말 한 적이 있고, 또 제가 R시트 거치대 요거 사용하고 있을 때 제가 프로파일로 바꿀 생각 없거든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구입하는 것을 좀 고려해 볼 만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안 살 거예요. 오늘 저는 안 살 거예요. 오늘 저는 안 살 거예요. 뭐 이 정도 흔들림 때문에 거치대를 교체했다, 다시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교체를 했습니다. 전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니까요.